가끔 인터넷을 써도 느릴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설치 전에 케이블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 하나가 속도가 10배 가까이 느려지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문제예요. 5G에서 속았는데 이거 안 보고 또 속았으면 되는 거지. 인터넷 속도부터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인터넷 속도는 100메가, 500메가의 선호도가 정말 많이 갈리는데요. 사용자도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속도를 비교 촬영해보았어요. 자, 먼저 유튜브 FHD 영상을 봤을 때 비교입니다. 100메가, 500메가 모두 화질 변경 즉시 재생되죠. 다음은 4K 영상입니다. 100메가는 화질이 변경되기까지 1초에서 2초 정도 걸렸고 500메가는 즉시 재생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 시에는 상품 페이지가 100메가보다 500메가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네요. 배틀그라운드를 100% 다운받았을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500메가는 약 8분, 100메가는 약 36분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500메가가 4배에서 5배 정도 빨랐습니다. 4개 실험 모두 500메가가 조금 더 빠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실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의 권장 속도도 최대 25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인터넷은 100메가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게임을 할 때는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실제로 게임 속도는 100메가와 500메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게임을 하면서 파일 다운로드 같은 동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00메가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핑이 높아져 끊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알맞는 인터넷 속도 추천해 드릴게요. 대부분 100메가로도 충분하고요. 500메가는 가족이 많아 인터넷 동시 접속이 많으신 분들 혹은 유튜버와 같이 파일 업다운로드가 잦으신 분들 동시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1기가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10기가 영상을 다운받을 때 100메가는 약 17분, 500메가는 약 9분, 1기가는 약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금표를 보시면 KT, LG의 경우 100메가를 기준으로 500메가는 5,500원에 약 8분, 1기가는 11,000원에 약 9분을 단축합니다. SK는 여기서 2,200원이 더 부과되죠. 통신 3사 전부 500메가와 1기가를 비교해보면 5,500원에 겨우 1분을 단축한 셈이죠. 신청 비율도 1기가는 5%로 가장 적습니다. 만약 1기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바로 낮추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023년 6월 기준 국내 인터넷 가입자별 대칭, 비대칭 사용 현황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려 117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인터넷은 크게 광랜을 쓰는 대칭형과 동축 케이블을 쓰는 비대칭형으로 나뉘어요. 비대칭형은 대칭형에 비해 외부 자극에 약해서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요. 업로드 속도도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느려요. 여기서 제일 억울한 것은 느린 비대칭형도 똑같은 요금이 낸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신사 본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죠. 같은 통신사에서 비대칭형을 대칭형으로 바꿀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통신사 이동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설치의 장소가 대칭형인지 비대칭형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버 조회가 가능한 대형 대리점에 문의해보시면 돼요. 저희 아정당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은 대칭형인데도 느리다 하면요.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이용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KT, LG, SK 모두 기존 최저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한 달 이내에 1시간 이상 장애가 3번 발생하거나 누적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도 가능하죠. 만약 인터넷이 느리거나 약정이 끝나셨다면 가만두지 말고 변경하셔야 현금 상품 47만 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상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거죠. 현금 상품은 가입자 수가 큰 업체일수록 많이 줄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본사에서 받는 수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이 가입자 수가 많은지 현금을 안전하게 주는지 알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라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고요. 현금 상품도 설치 당일에 지급해드려 안전합니다. 그리고 누적 후기도 1.5만 개로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70만 원 이상의 상품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아정당과 삼성이 다이렉트 제휴를 맺었는데요. 정가 70만 원인 삼성 TV 또는 100만 원 상당의 건조기를 원료금 3만 원대 인터넷 TV 상품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하고 가전렌탈도 최대 사은품으로 당일 지급해드리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 속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